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24인치 굴뚝배관 백비드를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투패스부터 파이널 4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루트패스 완료 후 투패스라 불리는 핫패스는 용접 구간 중에 열을 많이 받는 부위며 파이프 부식시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용접 결함도 백비드 이후 가장 많이 나오며 층간덮임 LF, 루트 백발림 RC의 원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백비드를 완만하고 넓게 내서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으로 호리젠탈 포지션 위쪽에 언더필이 생길 수 있으며 용접봉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갭에 따른 용접봉 사용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그 용접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루트패스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필드에서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프로 용접사들 대부분은 용접 전에 취부 상태와 장애물 여부, 배관 수평을 모두 확인 후 어디서부터 공략할 것인가 머릿속에 치밀하게 계산 후 용접이 시작됩니다.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갭이 좋은 대로 그렇게 시작한다면 초보자이거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용접사일 것입니다. 파이프 용접의 최종 결과물은 배관이 반듯하게 이상 없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많은 경험과 실패,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천천히 베테랑의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포기하거나 발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건 노력과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자신보다 잘하는 선배님과 후배님에게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깍듯하게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이 바닥에 살아남는 전략이자 생존입니다.